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또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기관들이 국감 준비에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올해 지역 기관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요 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몰려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을 시작으로 대구교육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순으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과 국정과제 추진 현황, 폭염대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함께 특히 녹조 적조 발생 현황과 대책,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특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에서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특히 8년 만에 열리는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따져 묻는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문화엑스포와 도청 이전, 독도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또 실크로드 사업, 그다음에 도청 이전, 그다음에 에너지 클러스터, 독도 뭐 등등 많은 사업들이 다 아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교육청 국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따져 묻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작은 정치 쟁점으로 여야 대립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끝날 것인지,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내는 내실 있는 감사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